네, 안녕하세요. 래플카 MT입니다. 오래간만에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리뷰하는 제품은 그 엄브로에서 나온 액셀레이터 F-Lash HG입니다. 예, 이렇게 일본에서 나온 제품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본 제품들이. 요 제품, 액셀레이터 제품은 국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던 거고, 요 모델인가 요거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현재 안 나온 걸로 아직까지. 물론 뭐 향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엄브로는 저희가 지금 오늘 리뷰하는 이 액셀레이터는 일본 라인 제품인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메두사라든지 그 다음에 벨로시타인가 하는 제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토코가 있죠. 토코 있는데, 토코 제품은 코파 제품처럼 제가 그 구입을 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제품 불량 때문에 그 되게 쉽게 찢어져 나가는 신발 자체가, 요런 그 마감 부분들, 끈 부분들 이런 데가 쉽게 찢어 나가는 약점이 있는 제품으로 제가 리뷰를 해드렸었었고,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계속 제품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최근에도 한 2, 3주 전에도 저 어디죠?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이런 데, 그 뭐 엄브로 매장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축구화가. 그 다음에 어디 하나 뭐 스타필드인가 이런 데 가도 없어요. 축구화들이 요즘. 그래서 전에는 뭐 그래도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엄브로 매장을 가면 축구화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구경도 해보고 신어도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빌려 사갖고 와서 이제 리뷰하는 경우도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예 안 되니까 좀 깝깝하긴 한데, 모든 걸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엄브로가 그 제품 가격이 또 저렴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그 이런 제품이 나올 때도 그 소비자 가격이 25만 9천 원 뭐 이렇게 되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데상트 계열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뭐 할인이나 이런 것들도 극히 잘 안 되고, 노세일 브랜드 뭐 이런 이미지를 계속 브랜드 차원에서 가져가는 거여 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었고 어렵다 구하는 게. 그러니까 그 259,000원인데 딱히 뭐 외국의 특별한 스타들이 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K리거들이 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엄브로가 이 제품을 대대적으로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 적극 제품을 알리거나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딱히 이 엄브로 제품을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신발들은 굳이 엄브로가 아니더라도 TM4도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유명한 제품들, TM4나 아디다스 코파도 있을 수 있고, 미즈노라는 또 막강한 또 그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식스도 나왔었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엄브로라는 제품을 어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다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신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만듦새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느꼈던 거는, 역시 이제 이게 그 영국 엄브로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본식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비교적 저같이 예전부터 이 천연 가죽 축구화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품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엄브로 제품들은 매번 나올 때마다 약간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구입을 하게 돼요. 특히 또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리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제품을 좋아한다, 선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찾다 보면 결국 일본 제품들이 걸려요. 좋은 제품을 찾다 보면, 좋은 제품이라는 게 뭐냐, 축구화에서. 이 축구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를 하는 특정한 용도를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그게 신발인 이상에는 발에 신었을 때 내 발이 잘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무겁지도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신발이 발에 잘 맞다는 거는 역시 핏이 발과의 일체감, 이게 단순하게 신고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구 공이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바로 컨트롤 해야 되는 제품이어서 완벽한 핏감, 그러니까 발에 그 신발의 모양이 잘 핏이 되도록 성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는 갖추어야 되고 구현해내야 되는 신발 자체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야지 이제 좋은 축구화라고 평가가 되고 그런 제품을 사서 신게 되죠. 근데 그런 신발을 막상 찾으려고 하면 국내에 없다는 게 문제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에는 나이키 제품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 있죠.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아마 더 그런 경향이 강할 거라고 보는데 보통의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GT도 있고 TM4도 있고 뭐 그 전에 하이퍼 베놈도 있고 하이퍼 팬텀도 있고 뭐 팬텀 베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고 계속 뭐 프록시모도 있고 뭐 마지스타도 있고 온 것들이 나오죠. 근데 대개 2000년 전으로 축구화를 신기 시작한 세대 그냥 지금 2022년이니까 2000년 전후에 축구화를 처음 시작을 한 게 만 10세 전후 첫 번째 축구화를 신고 지금 30대 중반이 됐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천연가죽 축구화를 제대로 된 신어볼 기회가 별로 없이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제품으로 이제 온 케이스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 뭐 머큐리얼이나 그 다음에 토탈 에어줌이나 이런 것들 아디다스에서는 F50이나 뭐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품이 천연 캥거루 가죽 1변도 아니면 천연 아니 그러니까 천연 가죽 1변도 소가죽이나 캥거루 가죽에서 신발의 소재 축구화의 어퍼 소재가 인조 가죽으로 급격히 바뀌던 시절부터 축구화를 사서 신었을 때 또 때마침 이제 2002년 월드컵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박지성 맨유 그 다음에 2010년까지 박지성의 효과들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물론 이제 박지성은 TM4라인을 신었기 때문에 천연 가죽을 신긴 했지만 메시, 호날두 이 두 스타들이 신던 신발들이 다 인조 가죽 신발들 주로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지금은 이제 30대 초반 중반 그 이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해서 천연 가죽 축구화의 장점이라는 것을 거의 알기가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제품 마치 조단 시리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단 운동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조단 1부터 나왔던 신발 자체가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단 3인가 4 정도 넘어왔을 때는 농구화로서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 받긴 했는데 그때가 아디다스가 이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시절이어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그 나이키 제품의 농구화들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신뢰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뭐 포스 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신발 자체 좋다고 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시리즈들이 높은 인기를 얻고 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이키 축구화 스워시로가 들어가 있는 나이키 축구화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가죠. 오랫동안 쌓여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축구화들을 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어쨌든 축구화의 시작이 천연 가죽이었기 때문에 천연 가죽 축구화에 10년 20년 이상 노출되어 있다가 인조 가죽으로 넘어와서 나이키 이런 걸 신으면 기본적으로 신발에 신발 라스트가 재발과 안 맞기 때문에 어떤 소재로 어떻게 만들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발과의 일체감이 첫 번째 없고 신발 자체가 주는 그 다음에 길이와 볼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대부분 소재였기 때문에 딱히 나이키 축구화가 뭐 머큐리얼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고 하면서 가볍다 뭐 엄청 뭐 스피드화를 추구한다 이렇게 해도 신을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이제 크게 좋은 평가를 못 내렸고 신지도 않았었어요. 구입은 했지만 그러한 나이키 축구화들이 쭉 10년, 20년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넘어오고 베이퍼 같은 경우에 뭐 15까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나이키 제품은 지금 이 베이퍼가 15에 왔죠. 15는 특징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줌을 기본 가장 큰 특징으로 삼고 있어요. 근데 13, 14, 15로 이어지는 동안에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은 어퍼의 설계 아니면 어퍼의 기본 특성은 바뀌진 않았었어요. 어퍼의 기본 특성은. 그 이야기는 이 축구화는 13을 신으나 14를 신으나 15를 신으나 어퍼가 주는 기본 특징, 니트로 만들어 코팅 처리된 니트로 만들어져 있는 축구화의 기본 특징, 이거 한계는 벗어나 있지는 않다. 그래서 어퍼 자체로 어떤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하는 게 이 베이퍼에 갖고 있는 문제고, 대신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일관성에서는 괜찮죠. 신는 사람 입장에서 13을 신었던 사람은 14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15도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어퍼 똑같다. 가공 상태 뭐 텍스처 무늬를 살짝 바꿔놨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정확히 축구화의 어떤 부분에 기초를 해서 어떤 부분에 변화를 주고 어떤 부분을 강화를 했고 축구 기능적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보강을 위했거나 어떤 부분에 새로운 그 인스피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어떤 제품 자체가 주는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새로 나와봐야 이 어퍼가 기본 소재가 동일하다고 하면 뭔가 차별화된 느낌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니트에 그냥 코팅으로 만든 축구화구나 하는 정도 이상의 느낌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발에 잘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신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저 같은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는 계속해서. 다만 이제 15로 넘어와서는 이 줌 기술을 집어넣어서 신발에 풀레인지로 줌을 장착을 했다. 오케이. 그까지는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고 실제로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에어줌 이탈리아 같은 것들은 나온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다름이 없는 똑같은 줌 기술이에요. 근데 그러한 줌 기술을 왜 여기에 그 폐기됐던 거를 왜 다시 채용을 했냐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이 줌의 위치를 피해서 스터드를 위치를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줌의 쿠셔닝이 주는 것들은 기본적인 발바닥 전체, 물론 이것도 쿠셔닝도 아니고 사실 이제 리터닝 에너지에 원래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리터닝 에너지라는 거를 뭐 기대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쿠셔닝이 있는데 리터닝 에너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병립해서 갈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 줌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가 뻔한데, 그러면 이렇게 나이키가 1년 단위로 13, 14, 15를 계속해서 냈지만 리뷰를 할 내용은 어퍼 자체라든지 어퍼의 구성 형태라든지 신발에 갖고 있는 고유의 라스트를 가지고는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구조가 여기 니트가 사용되어 있거나 그 다음 뒤쪽에 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나 이런 부분, 그 다음 니트에 뭐 케이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본 소재 자체가 동일한 데다가 라이닝 천에 일부 약간의 변경을 준 거 말고는 다른 기본적인 어퍼의 특성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엄브로 악셀레이터 이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느낌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 이전 모델이 이 앞세대 세대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중간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악셀레이터 프로죠. 프로 H즈인데 이 제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제품의 개발 기간이 2년이 걸렸다. 엄브로에 새로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이 이 제품을 새롭게 이 악셀레이터를 해석하고 하는데 2년이 걸렸다. 왜 2년이 걸렸냐? 신발의 인사이드 높이 조절. 그래서 뭐 제가 그 짧은 영상, 숏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길이가 무려 90mm, 9cm에 이르는 높은 길이감을 갖도록 해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술, 인사이드의 트래핑과 그 다음에 인사이드의 패스에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기존에는 우리가 많은 축구화들이 대부분 앞쪽 부분에 슈팅 면적을 한다. 스트라이크 면적, 에리어를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 때문에 뭐 여기를 매끈하게 만들고 비대칭끈을 만들고 여기를 뭐 폴드로 덮는다든지 텅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스트라이크 존을 형성하는 그런 식의 설계가 있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대부분이 발등에 최대 넓이를 더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옴브로는 설계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인사이드 축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역시 이런 부분에서 슈팅이 아니라 인사이드다. 그럼 인사이드 컨트롤을 최대한 높이도록 할수 있는 방법들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가장 오랫동안 고정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장치들 패드 장치들을 쭉 넣어서 신발의 안정성, 높은 안정성을 기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제가 이 제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상당한 그 호가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컨트롤에 상당한 적응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들, 여기에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 어퍼, 전족부를 제외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어퍼의 유연성이 없어요. 어퍼의 유연성이. 예를 들어서 이때만 하더라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되게 여기가 보면 얇아요. 얇고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터치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에 와서는 인사이드 확보, 인사이드 최대 안정성을 기하는 쪽에 컨셉이 맞춰져서 여기에 단단한 홀드성은 확보가 돼서 그 지금 나 최근에 나온 한 10여 년간 가까이 나온 모든 축구화를 통틀어서 사이드에 한이 단단함이 가장 단단하고 두껍지는 않지만 이게 그 뭐죠? 딱딱한 편이에요. 유연성이 떨어지게. 그렇다고 해서 신발 전체가 주는 착화성 자체가 너무 딱딱하게 유연성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니트로 되어 있는 축구화와 비교해서 사이드 부분에 그 딱딱함 정도가 착용에 불편함을 준다든지 할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제품들보다는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나으면 나았지 뒤처지는 않은 구조였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엄브로가 이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발을 새롭게 기존의 액셀레이터 프로에서 이 제품으로 진화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시도를 한 제품, 새롭게 해석을 하고 개발한 제품이 바로 이 F래쉬 제품이고, 여기서는 이제 프로라는 명칭이 제품명에서 그래서 빠졌습니다. 프로 HG라고 이전에 이때까지는 나왔던 게 F래쉬라고 바뀌면서, 그 부분이 빠졌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제품은 설계가 됐냐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세 가지 제품을 놓고 비교를 해보고, 제품의 각각의 특징들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설계 과정에서 무엇이 반영이 되고 했냐 하는 거를 보고, 느낀 거는, 나이키가 13, 14, 15 동안 내는 데에서 제품에 변화를 주었던 거에 비하면, 엄브로가 이 제품 하나 출시를 위해서 지난 1년간 쏟아부어서 여기에 신제품에 적용하고자 했던 기술적 컨셉이 오히려 나이키 3년의 것보다 더 크고 많다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그 축구화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해 있다 하는 점. 그 어떤 점에서 과연 그러냐? 미즈노 네오3를 여러분들 신어보시면, 네오1과 2를 신으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네오3의 전족부 홀드감이 이전보다 약간 떨어진다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발을 단단하게 모아주는 느낌이 좀 덜하다. 그런 거고.
제가 앞에도 리뷰를 했던 새로운 아식스 DS 라이트 제품. 그 DS 라이트 제품만 하더라도 DS 라이트의 AG 제품의 전족부 홀더성은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타이트한 걸로 악명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처음에는 타이트한 정도로 발을 발가락 단단히 모아주죠. 근데 그게 그 DS 라이트에 와서 약간 완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아식스에서 나오는 DS X-Fly의 4와 프로를 비교를 해도 4에서 굉장히 단단한 게 프로에서는 물론 전반적인 신발의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소재도 다르고 어쨌든 부분이 완화가 되어 있어요. 약간. 근데 이 제품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미즈노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라스트의 변화, 일본인 라스트의 중고등학생들의 라스트 일부 변화를 반영을 해서 슈즈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는 거고, 아식스는 뭐 미즈노는 그렇게 평균적으로 뭐몇년 단위로 어쨌든 1500명 정도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라스트 변화를 체크를 해서 그걸 신발 제조에 반영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네오3인 경우에는 네오2랑은 극적인 앞쪽 부분에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제 경우에 발을 단단하게 모아주는 데는 최근에 어쨌든 DS 라이트 AG나 그 다음에 플라이 4에 충분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확장이 되면서 앞발가락 전체가 주는 느낌이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질 않기 때문에 네오3를 사지는 않았고 그냥 베타를 수집용으로만 구입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왜 이러한 변화들이 갑자기 생겼냐 하는 거죠. 왜 갑자기? 이게 단순하게 라스트의 변화만 반영이 된 결과이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지금 엄브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브로는 이 제품을 만드는 기본적인 세 가지 컨셉 중에 하나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컴포트 뱀프라 그래서 컴포트블 여기 앞쪽에 지금 신발에 전부 사용되고 있는 이 원피스 뱀프 가죽 이 가죽에 편안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포트블이라 그러면 당연히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패딩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컴포트블 뱀프라 그러면 당연히 신발 자체가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축구화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냐. 이 축구화는 되게 편안합니다라는 건 기본으로 전제로 깔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엄브로에서 얘기하는 이 컴포트블 뱀프라고 했을 때이 친구들이 하는 이 컴포트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약간 다른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발가락 끝 부분들, 발이 들어가 있을 때이 전족부, 발가락 엄지 발가락부터 해서 쭉 발가락 5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이 편하다고 할때그 편함이 어떤 종류의 편안함 그리고 왜 그러한 편안함을 갖고 오도록 했냐 하는 게 이제 기본 컨셉인 거죠. 일반적으로 토박스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발가락은 편해집니다. 그죠? 근데 그 기존에는 이런 제품들은 토박스 공간에 거의 여유가 없어서 신발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발가락에 딱 모아주는 그런 발가락 형태에서는 발가락 사이사이에도 심한 그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굉장히 타이트한 걸로 발톱 같은데 데미지를 받기도 하죠. 그러한 느낌은 요까지도 약간은 있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이제 그 부분을 완화를 시켰는데 어떤 이유냐? 단순하게 라스트 변경에 의한 거냐? 아니면 발가락 자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냐는 거예요. 요그 엄브로 악셀레이터 그 제품은 일본 친구들이 만들고 나서 세 가지, 제가 듣기로는 3C 시스템인가? P 시스템인가?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가 뭐, 컴포트 뱀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에 관련된 거더라? 이 뒤쪽에 힐인가? 캐치 더 힐인가 하는 이 힐을 이쪽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컨트롤 폼이라 그래서 이 신발 인솔을 빼게 되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매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 매트가. 그래서 그세 가지인데 그세 가지를 이 제품의 기본 핵심 기술로 설정을 하고 나서 얻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신발을 신고 축구화를 신고 다양한 움직임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그 엑셀레이터는 아니 엑셀레이터가 아니죠. 액셀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축구화에서 중요시했던 게 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터치냐, 컨트롤이냐, 파워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제품이 설계가 됐다고 하면. 현재 이 액셀레이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발바닥에 지금 적혀 있는데요. 여기 3C 피팅 시스템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 여기에서 추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발의 움직임, 축구 경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발을 신고서 그 신발이 발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받아줄 때 그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동작을 수행해 주느냐 하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사이드 위에 면적은 기본 모델에서 9mm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여기는 UGT라는 기본적인 UGT 스킨이라는 게 완전히 일반 인조가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되던 여기 울퉁불퉁 다양하게 사용되고 딱딱한 것들이 들어가고 한 요소들이 전혀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캥거루 가죽에 그 다음에 스티칭되고 패딩 처리되어 있는 이 방식도 전통적 방식에서 전혀 벗어난 게 없고 오로지 뭐에 맞춰져 있냐? 경기를 할때 선수가 축구화를 신고 경기를 할 때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했을 경우에 가장 발에 통증이 적고 충격이 적게 가면서 그 움직임을 가장 정확하게 수행해 놓을 수 있도록 신발이 서포팅을 해주냐 하는데 기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제품들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킥킹을 하거나 이 얇은 어퍼를 가지고 뭔가에 뭐 킥이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든지 컨트롤에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게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 그냥 인조가죽 한 겹으로 된거 말고, 면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얇은 어퍼가 주는 기본적인 장점이라는, 직접적 터치감 말고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제품인 경우에. 그리고 이게, 선수들의 움직임을 이 니트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케이지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한다고 하는 것도 아무런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 액셀레이터에서 지금 1번 엄브로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 바로 그 점이고, 그 점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보면 첫 번째, 신발의 앞쪽 이것들이 위쪽으로 솟아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왜 그러냐? 그라운드가 축구 경기에서 스프린트, 소위 말하는. 스프린트라든지 뛰는 동작에서 가장 많이 기본 동작은 결국 앞쪽 발가락을 활용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발 끝이 사람의 발이 축구화를 벗고 이렇게 발을 들면 발이 원래 위쪽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일반적으로 발가락을 쭉 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보통 앞발가락이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발의 상태의 기본 형태를 신발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잘 반영을 한 구조. 첫 번째. 두 번째. 움직일 때, 여기가 이렇게 굽혀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첫 번째, 뭐, 처음부터 신발로에서 전달된 발을 통해서 이 아웃솔 플레이트나 스터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발가락 끝으로 눌러지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발의 구조의 모양과 일치하도록. 그래서 빠른 그 리스폰스가 생기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평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발가락을 힘을 줘서 여기를 추가적으로 굽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위쪽으로 속 솟아서 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부터 이미 출발점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비해서 신발의 이쪽 부분들의 라스트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 하는 게이 신발의 또한 가지의 변화된 장점인데, 그게 결국에는 이 축구화의 그 전반적인 핏감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신발의 모양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두 제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들어와서 여기가 쑥 벌어지는 듯한 그런 신발이에요. 이게 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봐도 제가 일부러 벌려놓어서가 아니라, 모양이 약간, 이게 이 축구화의 모양이 약간 특이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쭉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모델들의 신발 끈을 묶은 상태로 보면 여기가 그런 저런 식으로 쭉 벌어져 있지가 않아요. 모양 자체가. 그럼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여기가 약간 넓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만들었느냐? 발가락에 여유가 있다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저희가 그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레슨에서 코치로 지금 나와서 그 애써주고 있는 우리 타이슨님 얘기가, 일본에서 축구화를 구입을 해서 이제 선수들이 새로 신고 나가면 일본 코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구화를 우리는 보통 이 스터드 축구화를 갖고 나가서 뭔가 여기를 막 만지고 막 이렇게 구부리고 막 하는 거잘 하지는 않죠,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선수들은 신고 빨리 신발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신발이 빨리 자신의 발에 적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부림 이런 거를 가져오는데, 일본인 코치들은 신발을, 우리는 보통의 쉔크나 이쪽만 이렇게 휘어보지만, 일본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휘운다고 해요. 여기를. 왜 그러느냐? 사람의 발, 축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발바닥 전체가 닿거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방향전환이라든지 하게 되면 발가락의 이쪽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발가락에 새끼 발가락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발의 발의 바깥쪽 면을 이 스터드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하는 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느 쪽에 힘이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축구화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힘을 받는 정도는 앞쪽과 이쪽 부분, 이쪽에 있는 스터드와 이쪽에 배열된 스터드에 서로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바닥에, 만약에 이 발가락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발의 움직임, 몸 동,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동작을 우리가 취하면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제일 많이 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사이드 쪽에 힘이 실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발가락에 미세한, 각 발가락에 전달되는 힘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만약에 축구화를 여기를 타이트하게 꽉 조아놓고 발에 이렇게 딱 조아서 하나로 뭉태로 움직이게 놓게 되면 그러한 마진을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발가락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유연하게 스터드와 아니면 그라운드에 아니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적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진이 기본적으로 없어지니까 불편해진다. 그거를 조금 더 완화시키서 발가락이, 다섯 개의 발가락이 신발 내부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타이트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움직임에 마진을 준다 하는 게이 신발의 기본 특징이에요. 이 신발에. 근데 이 신발에, 그러한 신발을 신고 발가락을 넣고 있어 보면 느낌이, 그래서 제가 앞서 올린 그숏 영상에 네오3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 이유가, 앞쪽 발가락이 타이트하게 모아지는 게 아니라 옴브로는 이 제품을 설계를 할때 움직임에서의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신발의 라스트를 새롭게 설계를 했다 하는 것과, 그 설계와 동시에 저는 여기에 있는 노란 선두 개, 여기에 선두 개, 시트층이 노랗게 지나가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디자인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보기 싫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여기서 보면
딱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선이 있고, 여기서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선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나가는 선의 범위를 쭉 확장을 시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나가도록, 이 음부로 로고 있는 뒤 밑으로 가도록, 노란 선을 이렇게 쭉 스티칭을 해놨죠.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줄을 쭉 해놨는데, 이 스티칭이 기본적으로 지금 엄브로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발을 신고 안쪽 또는 바깥쪽에 힘을 바꿔서 움직일 때 신발 자체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힘을 받아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스티칭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스티칭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볼 컨트롤, 킥킹, 킥 정확도, 어큐레이시, 그 다음에 뭐 파워, 그 다음에 스핀,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엄브로 액셀레이터는 철저하게 선수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해주냐, 서포팅 해주냐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신발은. 그래서 이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들에 있던 그 카르보 같은 경우도 완전히 배제가 돼서 여기는 뭐 기본적으로 엄브로의 이 액셀레이터가 이 중간, 스파인, 쉔크, 광성, 이거는 굉장히 단단한 거는 뭐 이때부터 그래서 그 유명한 거지만 여기는 이 단계에 와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움직임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도 여기는 카르보가 풀레인지로 사실상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가 단단하게 고탄성으로 움직입니다. 스윙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죠. 이건 뭐 국내 출시가 됐던 제품이니까. 이 제품도 못지않게 그런 식으로 되게 단단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로 오게 되면 그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여기는 전형적인 부드러운 일본 축구의 특성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착화성에서의 부드러움이 증가되면서 발의 움직임도 잘 잡아주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커프터블 뱀퍼가 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게 아까 그 힐이에요, 힐. 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힐은 사실은 굉장히 클래식하죠. 왜냐하면 뭐 익스터널도 아니고 인터널로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 그 이 보통의 이제 힐 연장이 되거나 이렇게 불쑥으로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여기를 높이 여기 그러니까 이 발 도입구에서부터 이 들어가는 이 각도를 깊게 파가지고 뒤쪽에 힐을 그 받치는 방식 여기 보면 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옛날 축구화, 그러니까 야스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편인데 로커팅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높이는 이렇게 낮진 않아요. 근데 신발을 신으면 여기 심지어는 스웨이드 처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이전 액셀레이터 모델 안쪽에 보면 여기 스웨이드 처리가 다 되어 있었죠. 스웨이드 처리가 뭐 일본 뭐 축구화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고 여기는 굉장히 스웨이드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물집이 잘 생기는 신발로 이게 유명한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물집이 바로 생겨서 착화 직후에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여기는 그런 점들이 전부 배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발 힐 쪽으로 스웨이드가 사용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락다운 패드도 아예 없어요. 여기 미끈하게 처리되어 있어요. 마치 그 옛날 코파 문단 이런 축구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이쪽에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발 뒤꿈치가 들어가면 여기 락다운 패드를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하는 게 개인에 따라서 오차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불편한 요소가 생기거나 발 뒤꿈치 뼈가 아프거나 물집이 생기거나 하는 요소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요소들이 다 배제됨으로써 오히려 이 발 뒤 힐이 여기 뒤쪽에 안착되는 게 더 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힐 카운트에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 그 엄브로스는 캐치 더 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자체가 주는 전반적인 힐의 구조를 라스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아예 변경을 시켜버리는 거지. 굳이 뭐 여기 락다운 패드를 집어넣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면 뒤에 힐 쪽에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구성되어 있는 방식 자체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듯이 뭐 들어가 있고 락다운을 듣거나 뭐 스웨이드를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발을 정확히 안착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이 제품의 한 가지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말하는 3C 피팅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 바닥에 보이는 요 그 하얀색. 요거 하얀색은 이게 그 풀레인지는 아닙니다. 풀레인지는 아니고 그 앞쪽은 그게 없이 뒤쪽에서 그러니까 중족부에서부터 끝까지 되어 있는데, 요게 그 신발에 아웃솔 그 다음에 보드 그 위쪽에 깔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쿠셔닝 양치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쿠셔닝이라서 이게 눌러가지고 인솔처럼 말랑말랑하진 않아요. 이 패드 자체가, 여기 보이는 이 회색 패드가 이게 말랑말랑하진 않은 걸 여기 왜 집어넣냐. 하지만 이 말랑말랑하진 않지만 신발의 전체적인 움직임에서 그 움직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뒤꿈치 쪽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뭔가 패드가 들어가게 되면 대개는 그게 충격 흡수를 해주는 요소라 생각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충격 흡수보다는 그 컨트롤성, 다시 말해서 발목 발 뒤꿈치부터 중족부까지 해서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였을 때 이 되게 예를 들면 굉장히 말랑말랑한 인솔이 사용된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억제하는 요소로서 패드를 하나 더 깔아놨다는 거예요. 어무로 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이 신발의 기본적인 설계 방식에서의 기본 특징은 바로 발의 움직임, 축구 선수들이 축구화를 신고 움직임을 최대한 다른 쪽에 억제하는, 다른 불편한 움직임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설계가 됐다 하는 게 이 신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축구화에 비해서 그냥 발이 편하거나 발의 안정성이 높은 거 말고는 딱히 다른 뭐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건 없지 않냐? 물론 볼 건 없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신발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했던 방식, 뭐를 달성하고자 했느냐 하는 것들이 얼마 정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이키의 13, 14, 15로 이어지는 이런 베이퍼나 프레트의 최근의 세계 모델, 뭐 뮤테이터나 뭐 아니면 엣지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신발 자체가 주는 완성도 아니면 어떤 그 테크놀로지 상에서 더 앞서 있다. 오히려 이런 제품이.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보시면 여기 그 제가 다른 그 쇼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그 텅, 소위 말하는 이 텅만 하더라도 보통은 여기서 얍쌀하게 와서 여기가 넓어지는 처리지만 이거는 텅 자체가 이중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구조여서 요게 발등 전체를 부드럽게 덮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신발끈을 딱 묶게 되면 상당 부분에 신발끈 있는 쪽 위쪽 부분에서부터 발등 전체를 덮는 느낌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되어 있는 뭐 가죽 자체, 이 캥거루 가죽 자체는 아예 이전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이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굉장히 고품질 캥거루 가죽이,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되어 있는 게 그대로 느껴지니까 신으면 어떤 느낌이냐. 그래서 앞쪽 부분이, 제가 그래서 미라이라는 거를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그 푸마 재팬에서 만든 미라이 축구화를 신으면 앞쪽에 이 천연 가죽이 지금 요거가 거의 똑같이 사용되어 있는데요. 사이드 쪽은 뭐 니트 같은 소재로 사용되어 있고, 그 축구화를 신으면 천연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니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신은 것처럼 가죽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미세한 부드러움이 주는 신축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느낌인데, 그 정도로 이 제품도 소위 이 전족부 캥거루 가죽에 사용된 부분에서의 착화 느낌은 거의 발군에 이르는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만큼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예를 들면 네오3라든지 그 다음 미즈노 모렐리아2라든지 뭐 그런 그 천연가죽 축구화들을 내가 잘 사용을 해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제품들에 예를 들면 네오 3 재팬이라고 하는 가격이 30만이 넘어간 소비자 가격 자체가. 근데 이 제품은 어쨌든 일본의 출시 가격으로 보면 한 17,000엔, 18,000엔 정도 되는 가격이어서 그보다 좀 더 저렴하죠. 그러니까 저렴한데 실질적으로 네오 3에서 느끼는 제품의 그 천연 가죽의 느낌이나 아니면 축구화 자체로서 주는 느낌보다 전반적인 홀드성의 느낌, 그 다음에 이 그 스터드가 그라운드에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엄브로 악셀레이터가 오히려 네오 3보다도 높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족부 어퍼, 그 다음에 이 미드솔, 그 다음에 이 힐까지 이어지는 이 전반적인 신발의 구조가 신발을 신었을 때 발 뒤쪽으로부터의 당김 현상도 전혀 없고 신었을 때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가 아예 원천적으로 다 배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조구장 또는 천연구장이라고만 하기만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 미즈노의 제품들, 천연 가죽이 사용된 미즈노 제품 아니면 뭐 TM4 제품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더 앞서면 앞서지 착화성에서 뒤질 건 없다 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줍니다. 다만 역시 스터드 문제,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가 굉장히 이 하드 플레이트가 어솔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기, 그러니까 질이, 그러니까 잔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구장이라고 하면 인조장들에서 신기에 비교적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뭐 딱딱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미즈노도 마찬가지죠. 아식스 울트라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런 점만을 피하고 만약에 그라운드 상태가 그래도 꽤 괜찮다, 그래서 스터드가 있는 신발들을 웬만큼 신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조구장이다 고 하면 아마도 그 거의 우리가 신을 수 있는 최상급의 천연 가죽 축구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어보면 왜 이런 니트계 인조 제품들보다 이런 제품들이 더 뛰어나냐, 또 무게도 가벼울, 이게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고 굉장히 더 디자인도 세련되고 컬러도 세련돼 보이고 하지만 왜 이런 제품들이 더 좋게 느껴지느냐, 말씀드렸지만 신발을 신었을 때 축구화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발에 얼마나 더 잘 밀착시킬 수 있고 잘 밀착이 되고 그 밀착된 형태가 더 오래 유지가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두 제품은 사실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 가죽, 일본 사람들이 축구화를 만들 때 이 천연 가죽, 천연 캥거루 가죽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해서 최적의 핏감을 만들어내는 이 노력이 멈추질 않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일본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내 지금 추가 나중에 추라도 이 제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 한번 꼭 신어볼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JAXA라서 일본 항공우주공학의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가이나 시스템. 가이나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엔 여기 들어가 있는 그 아마 코팅 기술인데 이 세라믹 코팅 기술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 차단을 하는. 그러니까 그 되게 이제 그 저기 뭐 우주 로켓 이런 거에는 굉장히 큰 열들이 발생하는데 그 열들이 부품과 부품 사이에 열 전도를 낮도록 해서 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코팅 기술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이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신발 자체 슈즈 인솔에 지금 가이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제가 보기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바닥에서 오는 열을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막아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는 사실 여름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긴 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엄브로는 보시다시피 제품 선정할 때 이 JAXA 코스모드와 그 다음에 이 가이나에 대한 그를 홍보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열차단 기술을. 그래서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금 그 인솔 바닥에 요거 처리되어 있는 요게 아마
가이나 코팅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의 실질적인 건 뭐, 성과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아웃솔 플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보드가 있고,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컨트롤 폼 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거기에 인솔을 더해서, 그, 얼마나 이게, 가이나 코팅 기술이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다양한 것들이 이 신발 하나에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이런 거 나오면, 니트가 있고, 뭐가 요즘 매시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에 뭐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냥 모든 거에 그냥 ACC가 들어가 있고, 그냥 모든 거에 니트다.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특히 이제, 그, 말씀드렸다면, 이 제품과 이 제품의 결정적 차이, 그러면 결국, 발을 얼마나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를 어떤 식으로 구상하느냐 해서, 나이키는 아예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에, 줌만 집어넣어서, 그, 모양만 내서, 마치 그, 리스폰스 에너지가 발생할 것처럼 얘기를 하자면, 실제로는 전혀 그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에 비하면, 이쪽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컨트롤 매트 같은 걸 추가로 설치를 하고, 어퍼의 구조, 스티칭을 바꾸고 하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좀 더, 다가서는, 선수들의 그 기량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고, 테스트를 해본다 하는 측면에서. 그게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브로더. 결론적으로는 뭐,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거지만, 문제는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느냐, 제품 개선을 위해서. 한 측면에서 보면 일본 브랜드들이 추구하는 것도 좀 놀랍다 하는. 그래서 이 제품 자체도 좋지만 이런 제품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축구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엑스라이터 제품에 대한 리뷰를 별도로 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리뷰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